테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회에서 식초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산 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식초에 관심 가질 때만 해도 그냥 보통 사과식초, 네, 현미식초,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였고, 포도식초, 예, 예, 그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식초가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예, 시작됐어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식초가 탄생하리라고는, 네. 예, 제가 해본 것만 해도 200가지인데, 네. 다른 분까지 합하면 엄청난 1000가지 것 같아요. 넘죠. 그쵸? 네. 네. 자, 여기 김순덕 선생님이 강원도에서 만드신 작품 제가 쭉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요거 솔순이네요. 그쵸? 네, 한번 맛을 보세요. 네, 예, 네, 예. 향을 맡아보시면. 예, 맡아볼게요. 예. 예, 솔순이고, 솔순을 제가 한번 맡아볼게요. 솔나무. 아침 산. 솔순으로. 네. 아침에 산. 예, 숲속에 가신. 예, 근데 이 솔순이 어디 있었냐면요, 네. 집 마당에 있었는데, 네. 이 집 마당 옆이 다 자그마한 동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마당 자체가, 네. 그냥 숲이에요. 네, 예. 네. 숲이에서, 네, 네. 솔방울. 네, 네. 향이. 아침마다 조금씩 따가지고. 여러분, 솔향 아시죠? 그게 그대로 여기에 담겨져 네, 있습니다. 네. 자연의 것을 불러가지고, 네.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아, 대단하셔요. 제가, 네. 만들고 싶었던, 네. 것 중에 하나고요. 네. 저희 마당에도 솔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저거 솔순 따가지고 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실 것은 안 돼 그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해보면 어떨까 이랬는데, 네. 다음에 어디 저기 한적하고, 예. 깨끗한 데 가서, 예. 따면 해보자고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자, 요거는 칡꽃입니다. 칡꽃. 여러분들 칡 아시죠? 칡. 칡 까맣게 나오는 칡인데요. 저는 칡을 지금 식초로 보내고 있는 중인데 이 꽃을 따서 한 겁니다. 칡꽃은 좀 하얗죠? 아니요. 칡꽃은 붉고요. 붉은색. 보라색. 청보라색. 아, 보라색. 네, 청보라. 네, 네. 향이 아주 좋아요. 칡꽃도. 네, 아, 꽃향이. 산에 여름날 산에 가서 너무 예쁘다 하는 향은 칡꽃향입니다. 아, 예. 네. 우리가 산에 가면 예사로 보아 안 생기는 걸. 저도 이제 꽃식초 꽃이 좋아가지고 제가 허벅꽃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제가 못한 걸, 네.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전 굉장히 반가워요. 네. 근데 이제 요렇게 우리가 식초가 되고 난 뒤에 제가 제목이 뭘까 이러는데, 식초가 되고 나면 약간씩 그 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네, 네. 있거든요. 있는데 꼭 뭐 국화라에서 국화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근데 칡꽃이다, 칡꽃의 향기를 아시는 분은 칡꽃을 느끼는데, 네, 네. 모르시는 분은 칡꽃이 이런가 라고 생각해요. 칡에 꽃이 있어요 이러시는, 네, 분도, 그렇죠. 있었어요. 네, 제가 칡꽃으로 식초하자 그러니까, 네. 축에, 예. 꽃이 있어요 이런 게, 예. 알고 나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예, 예. 그 옆에는, 아, 오디인 것 같아요. 오디. 네, 아, 네, 예. 오디 식초죠. 네. 여러분 오디 좋아하시죠? 오디 열매를 가지고, 네. 식초 만드는데, 이거 오디는 청으로 해 드시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꼭 청을 고집하실 필요 없고요. 담기 전에, 그죠? 네. 예, 이거 오디 식초가 정말 인기가 좋아. 좋은데, 네. 예, 네. 요거 어떻게 어떤 스토리가 들었는지 한번 설명을, 예, 드려볼까요? 이것도 이제 주변에, 네. 뭐 주변이 다 이제 얕은 야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뽕나무를 기른 게 아니고 삼뽕죠. 아, 어디가, 네. 네, 네, 네. 뽕밭에서보단 좀 작은데, 네. 더, 네. 자연적인 거죠. 네, 네, 네. 그런 걸 일일이 채취하셔가지고 이렇게 담으신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러면 인공적인 거는 전혀 없죠. 그러게요. 예. 이거 저희들이 이런 기념품을 좀 가져도 되는지,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할지 지금 저기 기분도 좋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예. 한 거니까, 아, 좋죠. 이런 행복을 가져도, 네.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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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선보여 드렸는데요.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아, 저런 것도 식초가 되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 영상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